네. 네. 자, 오늘 ABAB. 이건 뭐길래 이렇게 어떠한 단서도 없어요? 이건 뭐예요? 아! 이런 느낌. 왁! 왁! 느낌표가 있는 거 보니까 뭔가 감탄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단서가 없습니다. 자, 요거 한번 우리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도 좀 즐기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어봐줘야죠. 출산 예정이 언제냐? 출산 예정이 언제야? 네네. 어려워요, 이거. 아, 그러니까, are you? 그러니까 너는? 너는? 이거 모르는 단어고요. 오케이. Are you? 이거 기대하다라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오케이. Are you 너 뭘 기대하는 중이니? 출산을 기대하는 중이니?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일단 출산. 출산. Baby. 오케이. 일단 baby가 baby가 out. Baby out. Yeah, baby. 있었어요. Out. Out. 세상에 out. Baby out are you expecting? 그러니까 너 baby out 되는 거 언제 지금 기대하냐? Well, It's a good idea, but it doesn't make sense. Okay, so 여기 지금 베이비가 아웃인 거를 너는 언제...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여기는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어떤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언제가 궁금한 거죠. 언제. 언제. 이거는 또 when이잖아요, when. 그건 또 when이죠. 그러면 잠깐 출산이 없는데요? 그렇죠. 출산이 없네요, 뭔가. 그렇죠. 그러면 그냥 when을 넣어버리게 되면 when are you expecting? 이 문장 네. 자체가 말이 되기는 하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when, 언제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고 네. 뭔가 미완성 같긴 하지만은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when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언제고요. 아까 expect가 희경씨 뭐라고요? 동사로. 뭔가 기대하다. 기대하다. Very nice. 오케이. 여러분들 기대하다? expect 하는 것은 뭐가 벌어질 것이다. 당연히 벌어지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expect 한다라고 expect. 얘기를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러면 네. when하고 expect랑 뭔가 섞여 있는데 얘를 이제 굳이 풀어본다면은 오케이. when이라는 게 언제죠, 언제. 언제죠, 언제. 언제, 어제냐, 내일이냐, 다음 달이냐, 언제. 에다가, expect가 기대하다인데, 형씨, are you expecting 하면 시제가 어느 느낌, 어떤 느낌이에요? Are you expecting? 저는 이제 요즘에는 왕초보 영어 하면서 비동사의 ing 이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느낌은? 현재 진행형. 진행형. 그렇죠. When? Are you expecting? 진행하는 거. 기대를 한참 하고 있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렇죠? 네. Okay? So 언제 당신은 기대하고 있나요? 자, 이게 한국어로는 언제 기대하고 있나요가 굉장히 어색하지만 이게 영어에서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굳어져 버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이게 의역이 돼서, 그렇죠? 언제 아이를 기대하고 있냐라는 게 의역이 돼서 이게 출산 예정일이 언제인가요에 제일 가까운 표현이 바로 when Are you expecting? 사실 뒤에 your baby 같은 것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꼭 출산 예정일 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어떤 연애 언제로 기대하고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틀린 거는 아닌데 그렇게 쓰진 않고 거의 when are you expecting은 아기 위주로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게 장난처럼 쓰려면은 가능도 하겠죠. 그렇죠? 아,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when are you expecting? 뭔 소리야? 지금 나 이거 야! 이러면 아니 그거 말고 너 다음 연애 언제 할 거냐고 뭐 이런 그쵸? 식으로 그게 그렇게 장난처럼 얘기하고 추가적으로 표현을 쓴다면은 통할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만 얘기하게 되면 거의 100% 출산 예정일을 갑자기 물어보나? 라고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진짜 그냥 관용적 표현처럼 그렇죠, 그렇죠. 아예 암기를 해두면 너무 좋겠네요. 완전히 도움이 되죠. 그렇죠? When are you expecting? Okay? 그래서 아기를 언제 기대하고 있냐? 한마디로 출산 예정일이 언제냐? 네. 그것도 좋고요. When is the baby due?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아기는 due가 뭐예요? Okay. due라고 하는 것이 다음 우리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요거 잠깐만 홀드 해놓을게요. 아, 잠깐 멈춰놓을게요. 듀가 저희도 나올 거기 때문에. 네네네. So when is the baby due? 언제 아기가 due이냐? 자, 요게 뭔지 우리 한번 이제 풀어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이따 볼게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물어보는 느낌으로 When are you expecting? When are you expecting? 한 번만 더 해볼게요. When are you expecting? When are you expecting? 언제 출산 예정이에요? 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출산 예정은 11월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더 아기, 아기는 뭐뭐다. 또 나왔다. 아, 그래서 안 알려주셨구나. 아기는 듀다. 듀다.
아기는 듀다. 듀다 언제? 인 11월. 왠지 느낌은 듀가 뭔지 모르겠지만 순서상 그렇죠. 인 하니까 뭔가 뒤에 뭔가 어떤 나, 날짜가 어, 진짜 월 나올 것 같았어요. 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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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the baby는 듀다. 듀다. 근데 그 듀가 뭔지 모르겠지만 인 11월이다. 어 11월이다. 짬. 요거 못 맞추면 안 되는데 요거. 이렇게는 안 되나요? 갑자기 한자로 어허 이렇게는 안 됩니다.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렇게는 안 될까요? 그건 11개월 차 아 공은 안 되고요. 힌트를 드릴까요? 그러면 예. 노 노 노벤버구나. 노벤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오케이 써봐야겠다. 일단 노 아 비가 두 번 나올 리 없겠구나. 그렇구나. 그렇죠. 아, 저 눈물이 날려. 아이고, 진땀.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아이고, 진땀이야. 자, 좋습니다. 네. November. November. 스펠링 맞는지 볼게요. N-O-V-E-M-B-E-R. 정답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 선생님, 이거 월즈. 네네네. 좀 쉽게 배우는 방법 없어요. 저, 그, 여행을 많이 다니진 않지만. 네네네. 못하지만. 거기 보면은 꼭 그 어떤 생일 이런 거 쓰는 란이 있잖아요. 출입국 신고서에. 그러면 그냥 편하게 11월 뭐 5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영어로 뭐 January, March 이렇게 쓰게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가끔 가다가 내가 무슨 월에 태어났는지를 모르겠어. 여권을 봤더니 저 숫자로밖에 안 나와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제가 한번 날 잡아서 네. 이거 1월부터 우리가 12월까지 한번 네. 쓰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일단은 November. 여러분 11월. 나만 그래요? 혜영 씨, 네. 이거 왜 외워야 되는 줄 알아요? 제가 11월에 태어났거든요. 네. 여러분들 일부러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November. 어차피 기억이 잘 안 남네요. Okay, so the baby is due in November. 아하. November, 11월이라는 단어가 맞고요. 자, 우리 오늘은 단어 짚은 게, 단어를 좀 짚을 게 있는데, baby가 일단 뭐예요, 기본적으로? 아기. 아기, right? Okay, 우리가 baby를 아는 김에 단어를 좀 새로운 걸 더 드리려고 합니다. baby를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장아장 걷는 아기를 뭐라고 하죠? baby. T로 시작하는데, 혹시 외래어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아기 옷 사는 샵에 들어가면, 토들러. 들어보셨나요? 오케이. 네, 들어는 봤지만 써본 적은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네. toddler 이라고 하는데, T-O. T-O. D. D. 아하. D. 또 D? L-E-R. L-E-R. T-O-D-D-L-E-R. 한번 해볼게요. 오, 토가 아니라, 타로다가 강세를 좀 주면서 해볼게요. tod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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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게 이제 아장아장 걷는 정도의 아기고요. 네. 완전 신생아. 왜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파닥파닥파닥파닥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뭐 회 아니에요? 아니, 아니.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신생아. 아, 그러니까, 그거는 혹시 뭔지 아나요? 그게 베이비 아니에요? 오케이. 써보세요. 한번. try 해보세요. infant. 저 진짜 처음 들어봐요. infant. 이거 fant? A로 바꿔주세요. A. A로 오케이, there you go. 오. infant라고 하게 되면 완전 갓난아기, 그렇죠? 완전히 어린아기를 바로 신생아. infant라고 합니다. 오, 네. 오케이, 그래서 infant, 그 다음에 toddler 이런 식으로 하면서 toddler가 이거 아장아장 걷기 이제 걷는 거? 그런 정도 네. 나이, 오케이? So 이런 단어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친구 선물, 그렇죠? 아기 선물을 사줄 때에도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infant에서 몇 개월에서 몇 개월, toddler 몇 개월에서 몇 개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중에 혹시라도 모르면 이런 거를 상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 인펜트 두 개 주세요. 인펜트 두 개. 뭐, 왜 저 꼭 주변에 보면은 아는 척 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인펜트가 뭐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상표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실수를 안 하려면. 알아줘야 배워야 되죠. 됩니다. 그쵸? 신생아 처음 베이비만 알지 말고 인펜트는 완전 인펜트. 어리고 toddler는 아장아장. 오케이. 자, 그리고 드디어 due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due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로 예정된이라는 뜻이 돼요. 예정된. 그럼 이거는 품사가 예정인. 뭐예요? 형용사로 쓸 수가 그냥.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죠. The baby is due인 상태다. 예정된 상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 게 the baby is due 예정된 상태인데 언제 예정된 상태냐면 in November 11월에
한마디로 11월에 출산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 이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너 회사 언제 다시 뭐 취업할 예정이야? 물어봤을 때 I am due in 뭐 November 이런 식으로는 못해요? 와, 문장 자체는 말이 돼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가 언제 due다 그렇게 쓸 수는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해져 있는 그런 문장들이 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뉴스도 많이 보시고 외국 사람들 실제로 이 due란 단어 어디에 많이 적용하는지를 보려면 많이 들으셔야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Alright. So, 자, 이 due 나왔고 뒤에 우리가 그냥 네. 근데 November이라고 쓰지 않고 앞에 전치사 in을 썼죠. 그렇죠? In. 인. 오케이. So, 여러분들 월이나 연도 앞에 in을 붙이게 되면 언제에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November는 월이에요, 연도예요, 당연히. 11월. 어, 월, 월. 그렇죠? 연도여도 상관없습니다. 월, 네. 연도 둘 다 앞에 in을 붙이면 언제에. 예를 들어서 희영 씨, 4월이 뭐예요, 영어로? 4월. 뭐지? April? April, right? 그럼 4월에 이러면 April in April. In April. 그렇죠? 자, 이건 어떻게 하죠? 2017년에 이러면 in 2017. 17. 그렇죠? In 2017.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2017년 4월에 월부터 먼저 나와야 돼요. 2017년. 아이고. 4월이요. 4월에 그러면 in April. 그렇죠. April. 2017. 그렇죠. 오케이. April. 제가 모를 것 같아요. April. 그냥 넘어갈 줄 알았죠. 오케이. 자, in April 2017. 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앞에 다. 월 연도가 합쳐지든 따로 네. 나오든 아무튼 월이나 연도가 나오면 앞에 in을 붙여주는 그런 센스. 오케이? 자, 그러면 희영 씨, 이걸 보면 the baby is due in 하고 월만 넣어주게 된다면은 네. 아이가 어떤 월에 나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월이 바로 November가 된 거고. 그러면 네. 여러분들 이걸로 실제로 문장 만들 수 있겠죠. 월만 바꾼다면. 그렇죠. 예를 들어 1월이 영어로 뭐예요? 1월. January. January. 그러면 아이가 due인데 언제 due냐면은 우리가 1월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죠? My baby is due in January. January. There you go. 그리고 3월이 뭘까요? 3월. March. March. 그러면 3월이 due다. 그러면? My baby is due in March. In March. There you go.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아예 요 문장을 활용하게 되면 언제 나온다라고 외국 사람한테도 표현할 그렇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The baby is due in November. The baby is due in November. 이렇게 하게 되면 11월에 due다. 예정되어 있다. 한마디로 그때 나온다. 라는 뜻을 여러분 영어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랬더니 아우 중요해요. 어? 아, 축하해. Congratulations. 오. 오케이. 스펠링. 그래서 하나였구나. Congratulation. 오케이. 느낌표 두 개. 자, 요거는 너무 굴렸다. 뭔가요? Congratulation. 너무 레이션이에요. 아, 그 레이션으로 해볼게요. 오케이. 제가 자, 좀 굴리는 걸 좋아해요. 너무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오케이. 자, L로 바꿔서 한번 볼게요. 약간 99%, 99% 맞았습니다. 자, 왜냐면 뭐가 빠졌죠? S가 있네요. 그렇죠. 여러 번 축하해주고 싶은가 보다. 아, 여러 번 하고 싶은가 보다.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S를 반드시 네. 붙이고요. Congratulation. 이거는 Konglish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S를 붙여서 항상 써주시고요. 사실은 Congratulations가 동사 자체가 있어요. Congratulate까지 하게 되면 그게 축하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명사화 시키면서 네. 감탄사인 것처럼 축하해, Congratulations를 많이 줄게. 라는 느낌으로 하게 되죠. 한번 해볼게요.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There you go. 자,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여기서 멈추면 또 우리 또 왕초보 영어 아니죠. 우리 또 한 단계 앞서 가서. 우리 또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가요? 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축하하는데 뭘 축하하는데? 뭐에 대해서 축하한다라고 하고 싶다면은. 이제 뒤에 for 나오나요 혹시? 어? For도 Thank you for 뭐. 뭔가 전치사 붙는 건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 for는 아닌가 보다.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on이라는 게 있어요. on. 아, 오케이? 얘는 또 on이 짝꿍이구나. 네, 짝꿍이에요. 그래서 congratulations on 어떤 명사, 뭔가 이룬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뒤에 넣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축하한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Congratulations on your wedding. 저 지금 닭살 보이나요? 어머, 여러분들. 진짜 돋았어. 어머. 어머. 자,
자, 일단은 네. on your wedding, 그치? Congratulations yeah. on your wedding이라고 했는데 그거 당신 결혼에 대해서 축하한다라는 uh-huh. 얘기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성공이 뭐예요? 성공. Success. Success. 그럼 당신의 성공을 축하해요. 이러면 Congratulations on your success. 그렇죠. Congratulations on your success. 오케이. Okay. 네. 자, 이래서 닭살이 놀았던 거예요. 첫 문장을 내려고 하는데 바로 나왔네. 보세요. 어? 저는 진짜 딱 이 두 장밖에 없거든요. 진짜로. 오케이. 좋습니다. Amazing. S 넣어서 네. on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앞으로는요. 남들이 congratulations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on까지 넣어서 뭐를 축하하는지까지 말해주자고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네. 저는 그럼 이제 앞으로 노래부터 습관을 좀 드려야겠어요. 그렇죠. Congratulations 이렇게 했는데 Congratulations 어. 그렇다고 너무 션스 이건 아무튼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on까지 예? 같이 붙여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Congratulations on your wedding Congratulations on your wedding Congratulations on your success Congratulations on your success 자 그리고 참고로 회화체에서는 많이들 줄여서 congrats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on을 넣지 말고 요것만 따로 간단하게 해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cong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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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좋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congratulations.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 아기가 갑자기 방금 찼다고. 방금 아이가 날 찼어. Mm-hmm. Oh my baby just. just. 찼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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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찬 거, 차는 거. 차는 게 이거 너무 축구 같나? 킥 아니에요, 킥? C-I-C-K? 아, K-I-C-K? K-I-C-K? 네. 자, 근데 찼어니까 찬다가 네. 킥, 네. 자, 진짜일까? 맞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왜 이렇게 말을 더듬으시지? Oh my baby just. 어, 맞네. 맞으니까 놀라서 그랬어요. 오. 자, 킥, 실제로, 그죠? 네. 물리적으로 찼다라고 할 때 킥. 하지만, 이제 다른 표현이 있을 줄 알았어요. 과거니까 네. 우리가 kicked라는 것을 사용하게 됐고요. 방금 앞에다가 just라는 양념을 좀 넣어서 방금, 오케이? 그냥 이런 느낌. 그래서 방금 나를 찼다. 이렇게까지 해서 My 마무리를. Baby just kicked me. 어, kick me. 근데 이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번에 남녀 사이에서 차는 건 뭐였죠? 발로 차는 거 말고 너 나를 차버렸어. 어떻게 날 찰 수 있어? 더럽다. 너! 더럽다. 아니에요. 남녀 사이에 차다. 덤프. 덤프. 아! 약간 덤프차, 덤프트럭에 그렇죠, 버리듯이 그렇죠. 날. 너 어떻게 날 덤프할 수 그렇죠, 있어?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그러면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녀 사이 얘기를 했는데 그녀가 날 찼어 했을 때 킥을 하면 정말 발로? 킥을 날린 겁니다. 그렇죠. 이제 폭력 커플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아기는 정말 물리적으로 찬 거기 때문에 킥드가 맞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Oh, my baby just kicked me. Oh, my baby just kicked me. 오케이.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배워봤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 되짚어보죠. 오케이. 아, 여러분, 읽으면서 해도 좋으니까 실감나게 읽어주세요. 오케이. 언제 너는 기대하고 있어? 한마디로 출산 예정이 언제야? When are you expecting? 그렇죠. When are you expecting? 그리고 간단하게 축하해 그러면 Congratulations! 그래서 Congratulations S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럼 칼 만나서 칼 같은 대화 나눠보죠. 칼! 오케이. 오늘 아이 돌보느라 머리를 많이 못 감은 것 같아. 제가 어머니인 건가요? 오늘 잘 헷갈리네요. 아, 그러네. 어머! 칼순아! 어, 안녕? 어머! 뭔가 점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몰라봤어. 오케이. 어머, 칼순아! 아, 네네. 그러면 먼저 저한테, When are you expecting? Oh my god! 축하해, 아, 축복해! 엄마, the baby is due in November야. 어, 오 마이 갓. 어, 이렇게 여성스러운 애인데 목소리가 이렇게 남자 같다. 힘들었어, 어머, 세상에 나. 힘들었어. 어. Congratulations! 어, 왜? Why? Oh, my baby just kicked me. 아, 진짜? 어, 쳤어. 어머. 날아가려고 그러지. 어머나, 얘가 되겠다. 얘가 큰일 할래. 우리나라의 큰 인재가 될 거야. 될 거야. 전체 대화 듣고 올까? 전체 대화. 주세요. When are you expecting? The baby is due in November. Congratulations. Oh, my baby just kicked me. Yeah.
한번 쫙 복습해 볼까요? 예. 오케이. When are you expecting? Mm-hmm. 너 출산 예정일이 언제야? 그렇죠. expect는 기대하는 거. 그러니까 아기가 언제 나올 걸 기대 중이니? 네. 라는 것이 의역이 된 거죠. 그렇죠? The baby is due in November. 아기는 due야. November에 11월에 due라는 게 언제? 예정된 예정된이라는 네.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예정됐는데 언제냐면 in November 11월에 예정이 되었다. Congratulations. Mm-hmm. 축하해. 축하해. 근데 S는 절대 빼면 안 돼. 빼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뭐에서 대 뭔가에 대해서 축하한다라고 했었으면 on something. 네. 그렇죠? Congratulations on your wedding, on your baby 이런 거. 네. 자, oh my baby just kicked me. 아기가 just 방금 나를 kick 물리적으로 찼다. 그런데 남녀 사이에서 찬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dump, D-U-M-P. 이거는 사이를 끝냈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이거 얘기하는데, dump 얘기하는데 네. 우리 감독님이, mm-hmm. 총각인 우리 감독님께서 dump. 뭔가 사연이 있는지는 잠시 후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그러면 네. 저도 미션을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미션 해결!